이건 왜더 화질이 좋은 것 같지? 어, 민망하게.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온 척. 어때요? 화질 어때요? 어때? 어, 좋아졌대요. 오, 다행이군. 뭔 얘기하고 있었지? 션이 안녕.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너무 지금 낯가리는 중이라 말이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머리 귀여워요? 이게 머리가 뭐지? 자켓 때 다크브라운을 염색하고 여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브릿지 이게 좀 이제 좀 티난다. 그걸 해놨었는데 그래서 머리가 거의 흑발이었다가 그때부터 지금 뿌염만 한번 하고 계속 있는 건데 머리색이 이제 브릿지가 보여서 예뻐지지 않았어요?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나는 흑발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머리 엄청 많이 길렀어. 앞머리 너무 더듬이겠다. 오늘 내릴까 말까 했는데 안 내렸어. 있는 것 같지 앞머리. 어때? 나 가르마 완전 예뻐요. 하이 프리티. 그때 머리 색깔 엄청 예뻐. 무슨 머리색? 나도 흑발이 좋아. 이러고 갈까? 좀 이상한데. 얼굴을 볼수 있어서 기쁘다. 우리 풀로버 얼굴 보면 좋은데. 다현이 앞머리 너무 좋아해요. 귀여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볼살? 근데 볼살이 원래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최근 뭐하고 지냈냐면, 최근에 집에서 맥원이랑 지원 언니랑 거실에서 이게 어젠가 그저껜가 그랬는데 진짜 웃겼던 게, 같이 처음에는 그 예능 신서유기를 보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 혼자 산다를 한세 편의 연속으로 연달아서 보는데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언니랑 막 아침 해뜰 때까지 계속 깨 있었어요. 어젠가 그저껜가. 그래서 지원 언니랑 그거를 보다가 거기에 여운파 그거 있으시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화장 막 이렇게 막 파란색 막 이런 거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옷 입고 사진 막 이렇게 찍는데 저희도 집에서 한번 그걸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지원 언니랑 우리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제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지원 언니가 신나가지고 막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다니 갑자기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고 막 무슨 호피 원피스랑 막다 꺼내와가지고 너무 웃겨서. 그래서 결론은 시간 될때 모여서 몇몇의 인원끼리 해보기로 했어요. 어머 댓글 어머 깜짝이야. 안 열고. 뭐 하고 있어? 이거 예뻐요? 이거 맨날 이거 끼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 물려준 거. 이것도 엄마가 물려준 거. 오늘 TMI? 오늘 TMI는 나 오늘 너무 정신없었던 것 같아. 오늘 TMI? 늦잠 잤어요. 그래서 채영이가 깨워줬어요. 저녁 뭐 먹지? 저녁 숙소에 만두 있어서 만두 데펴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저번에 다 같이 무대했을 때, 좀 오랜만에 무대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았고, 이제 뭔가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혹시 막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무슨 만두? 저 김치만두, 매운 거. 김치만두 좋아하고, 그 다음엔 갈비만두. 근데 아까 새우만두가 있었는데, 그게 참 맛있어 보였어.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나한테 말 걸어줘. I love you. 그럴 만두. 이제 안 어색하냐고? 어색하진 않은데, 나한테 질문을 해줘. 내게 질문을 해줘. 저는 얇은 피 만두를 좋아해. 이뻐졌어요? 그대로인데? 응? 웰컴백, 안녕하세요. 나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노래방 18번. 노래방 18번? 저 그거 많이 불러요. 아, 저번에도 말했는데, 브이라이브 할 때, 그거. 몽환의 수. 저 드라마가 보고 싶은데, 그거, 사이코 이후로 본게 없어요. 사이코 지망 괜찮아 이후로 보질 않아가지고. 갑자기 그 이후로 뭔가 보는 게 귀찮아졌어. 그래도 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제 그거 봤다. 크리스마스 스위치. 제가 약간 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현실성이 없는 일이고 약간 제가 좀 판타지, 현실성 없는 오글거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난 평화로운 게 좋아. 저 평화로운 게 좋아요. 싸우고 피 나오고 볼 수야 있지만 힘들어요. 만약에 뭐 커플들이 나와서 사랑 싸움을 한다. 저 그것도 못 봐요. 이게 공감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안 싸웠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싸웠으면 좋겠어. 좀 평화롭게 가자. 드라마나 영화 추천해 줄래요? 프로듀사? 아, 나 그거 안 봤구나. 약간 클립 모아져 있는 거 그런 것만 본것 같아. 소연견, 대연견 너무 다 좋은데. 필연교? 약간 제가 곡을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고 싶은데 막 영감받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같이 느껴보고 그런 거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봐야 되는데 약간 호텔 되려나? 요즘 작곡 해요 하고 있어요. 좋은 노래 만들고 있으니까 기대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들려줄 수 있을까? 싸우는 이야기 안 돼. 싫어 싫어. 나의 아저씨 또 해영 또 해영 제가 보려고 틀었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장면을 보고 와 하고 끊었어요. 내가 혼나는 거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마 생각나잖아. 이것도 엄마 때문에 켰다고. 스타트업. 그거 보고 싶은데 귀찮아서 또안 봤어요. 별의 밤 좋지. 아,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그, 별의 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힘든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정의는 좀 없긴 한데, 뭔가, 뭐 외로워한다든지, 지친다, 이런 분들이 듣고, 그,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만든 곡이었어요. 사랑 노래 아니에요. 어떤 멤버가 이 노래 가사 보고, 사별이라고. 아니라고. 사별 아니라고. 별의 밤.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볼거 많네? 볼게 많아. 너무 공감했어요. 아, 다행이다.
회복해 누가 말했어 딱 나와. 사랑 노래 같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연인 얘기 같기도 하고 친구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가족 뭐다 되는 것 같아요. 달에만 너무 좋아요. 되게 정신없고 바쁘고 뭔가 그 지칠 때 힘들 때 만든 곡이에요. 그게 너무 정신없고 그 노래를 뽑기 위해서 세 곡을 만들었어요. 그세곡 중에 하나가 뽑힌 게 별의 밤. 별의 밤 듣고 울었어요? 내가 말해도 되나? 뭐지? 지원 언니도 울었다 그랬던 것 같고, 아, 아니다. 하영 언니가 부르다가 녹음하다가 울컥해서 잠시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웃겼고. 지현이는 잠잘 때마다 뭐 듣는데 뭐 너무 슬프다 뭐 아무튼 막 규리 언니도 샤워하는데 그것만 반복해놓고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어요. 펑펑 울었어. 세번 울었어. 세면서 울어요? 아, 두 번째 울었다. 애기야. 애기 앞머리? 응. 다행이다. 별의 밤 좋아해줘서. 에헤. 원래 별의 밤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모르겠지. 원래 별의 밤 제목이 처음에는 그 뭐지? 원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제로 두고 시작했던 건 별이 너무 예뻐서 였거든요. 오글거려. 별이 너무 예뻐서였는데, 근데 이제 노래 만들고 가사를 붙이니까 제목이랑 가사랑 뭔가 안 맞길래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별의 별. 그러니까 별이 별에게 불러주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별의 별 별의 별이었는데 하고 이게 오해가 될까봐 괄 붙이고 이게 별 이모티콘이나 뭐 스타 이런 걸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의 오해 소지가 없는 제목을 짓고 싶어서 별의 밤으로 했습니다. 진짜 제목 후보 엄청 많았는데 채영이가 언니 뭐 먹고 이뻐요라고 질문 남겼대요. 연락 왔어. 저는 채영이 사랑? 요즘 채영이랑 자기야 이러고 놀거든요. 맨날 문 열고 자기야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간 건. 나 별의 밤그 제목 리스트 얘기해 주려고 했었지. 뭐였지? 별 그리고 나. 너라는 별. 혼자 빛날 수, 이게 약간 그 유행 타던 제목 그 길이 있잖아요. 혼자 빛날 수 있는 별은 없는 것처럼. 우리 별. 별에게 막 엄청 많았어요. Dear Star. 별의 밤은 노래부터 만들었어요. 저는 노래부터 만드는 편. 가사부터 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탑라인부터 짭니다. 우후후. 우후후. 아, 이제 좀 재밌네. 너라는 별. 깽이 음성 지원. 미치겠다, 별들아. 저희 친오빠가 너무너무 예뻐요라고 카톡 왔어요.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는, 되게 다잘 먹어요. 저는 녹차 좋아하고, 밀크티 좋아하고, 저 민트도 좋아하고요. 요거트 이런 샤베트류도 좋아하고 초코나무수 그런 거 좋아해요. 후후후후. 친오빠랑 사이가 좋네요. 좋죠? 좋을 거예요. 오빠가 놀린다고 맨날 막 예뻐요. 막 오빠가 막 저한테 딸이라고 그러고 오빠랑 사이 좋아요? 응. 꿈 얘기해달라고? 나 요즘 꿈을 잘안 꿔. 아, 최근에 그런 꿈 꿨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영 언니 손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 누워있는 제 엉덩이 밑에 손을 넣고 제 엉덩이 만지는 꿈 꿨어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닌 줄 알고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약간 위치가 진짜 손이 고무고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또 일어나서 하영언니한테 물어봤어. 언니 제 엉덩이 안 만졌죠? 자, 이제 몰래 안 만졌죠? 하고. 그거는 탐욕의 이더 내가 만진 거 아니야. 시작됐다, 더현이의 꿈 얘기. 꿈 얘기 해달라며. 와우. 아, 재밌다. 재밌다. 끝나고 뭐 하냐고? 저 끝나고 엄청 바빠요. 집 가서 뭐 먹을지 고민해야 돼요. 엄청 바빠요. 끝나고 집 가야 돼. 집 가서 이거 화장 지워야 돼.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쉬면서 화장을 전혀 일절 안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화장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 까먹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빠랑 몇살 차이 나냐고? 큰 오빠랑 10살 차이 나고, 둘째 오빠랑 8살 차이 나요. 본가 아니요? 숙소 가요. 셀카 타임? 엄청 바빠요. 놀리냐고. 노래는 안 돼. 목이 안 풀렸어. 피자나 파스타? 둘다 좋은데. 저는 알리오 올리오가 좋아요. 딸 맞지라니. 요새도 작업실? 요새는 가지는 않고, 이제 작업실 분들이랑 연락 주고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 가진 않고. 랩? 싫어. 난랩안 좋아. 오빠한테 사랑, 아니요, 절대 못해요.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 진짜.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어떻게 해. No. 피자는 고구마 올라간 게 좋아요. 고구마 무스 올라간 게. 그래서 항상 포테이토 피자를 시키고 고구마 무스를 추가하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요즘 뭐 듣지, 나? 요즘? 아, 요즘은 캐롤 듣죠. 요즘은 캐롤 듣고 있고. 뭐, 딱히 막, 이 노래 제일 좋아해. 이런 건 없고. 저도 제 노래 잘안 들어요. 전 발라드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줘요. 속보 오빠 삐짐. 보라색? 보라색 해달라고 머리? 오빠가 왜? 라고 카톡 왔어. 진 싫은데. 보라색 머리 해달라고. 좋아요. 저 염색하는 거 재밌는데, 이게 참, 머릿결 때문에 그냥 흑발하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염색이 재밌더라고요. 원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쨍한 색들이 좋아요. 그렇다고 막 민트색 이런 거 말고. 또 이상한 거 올라. 질문 많았는데. 겨울 좋아해요? 저는 여름 좋아해요. 왜냐하면 옷이 너무 두꺼워서 둔해지니까 몸이 옷이 가벼운 게 좋아서 그리고 여름 옷이 좀더 예뻐요. 저는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해요. 겨울은 근데 장점이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큰거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거안 좋아해가지고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주머니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겨울에. 가방을 만약에 들어도 힙색 같은 것만 들거나 작은 거? 그렇지. 21년 목표요? 목표는 아니고, 소원이랄까? 소망? 희망? 제 곡으로 타이틀 활동하기. 지금 노리고 있어요. 패딩은 주머니가 많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제요. 날 죽여줘. 언니 얼굴에 심장 폭행.
Gorgeous. 멋진 목표. 여러분은 새해 목표 이런 거 있나요? 아직도 22살이요? 저 아직 21살인데요? 너무하네. 나 아직 21살이야. 세나 너무 예뻐. 목소리 좋아요? 멍 잘 때리는 비결? 멍 때리면 되는데. 다현이 옷이 노랑노랑하네. 오늘 이거 보고 나경이가 그 절대 사고 안 나겠다고. 뭐, 뭐야? 나 아이라인 평소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저는 올린 게 좋아요. 프로미스 보기. 어제 꿈 안 꿨어요. 헬로. 형광사연. 사랑해, 서연이. 저 혼자예요. 혼자예요. 푸나 공방 참여하기.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플로버 보고 싶다, 무대에서. 지나가다 프롬이 보고 놀라기. 저 늦둥이죠. 다들 야심찬. 생선버거. 저 햄버거를 잘 안 먹어요. 햄버거를 잘 안 먹고. 새해에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다들 건강 조심해요.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핸드폰도 나갔다 오면 알코올 수압으로 빡빡 닦고, 저 맨날 빡빡 닦아요. 그리고 뭐야, 손소독제도 챙기고 다니고, 마스크 절대 밖에서 내리지 말고. 일반 마스크는 위험하니까 좋은 거 쓰고. 샤나 사랑해. 나도 새해 목표는 저녁입니다. 파이팅. 아메리카노 좋아요. 저 원래 라떼만 마셨는데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라떼나 아이스 초코 이런 것만 마셨었는데 요즘 아메리카노만 마셔요. 그게 땡기더라고. 피자 치킨. 피자 좋은데. 지연님이 누나면 어린 건가요? 뭐 저도 어려서. 라떼는 말이야. 어른이 되었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다니. 응? 쇼미더머니 안 봐요. 초밥 좋아해요. 입꼬리에 보조개가 있어? 이거? 네, 이거 자꾸 화장 끼어요. 젖살 많이 빠진 것 같다. 젖살은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냥 살이 빠진 거 아닐까요? 고양이 닮았어요? 나는 고양이 상이야, 강아지 상이야? 그거 궁금해. 자, 한번 얘기해보자. 전 고양이 상인가요? 강아지 상인가요? 지금은 또 약간 순해 보이지 않아? 고양이 상 같진 않은데. 강아지 상일까? 와옹! 와옹! 민트 초코 좋아해요. 판다상이라고? 왜? 댕댕이. 냥아지. 개냥이. 팬더. 팬더가 맞네. 다크서클. 그래도 많이 연해지지 않았어요? 요즘 잘 먹고 잘 자가지고. 더현이는 더현이상. 속눈썹이 멋져 보여. 강아지.
나는 약간 호불호 갈리는 거다잘 먹는 것 같아. 저 약간 음식을 다잘 먹어요. 처음 보는 것도 그냥 입에 넣을 수 있어. 호불호 뭐 갈리지? 저 소리는 안 좋아해요. 초코가 더 좋아, 바닐라보다. 맞아요, 다크서클 매력 있어요. 난 좋아. 고수? 고수 있음 먹고 없음 안 먹고 그냥 그래요. 선지 먹어요. 메뚜기 개구리 뒷다리야. 개구리 뒷다리 먹어본 적 없는데 메뚜기인가 그게? 연습생 때 먹어본 것 같아. 엄청 어릴 때. 밀웜 푸딩은 뭔가요? 밀웜을 저한테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두리안 예전에 스롱 언니가 먹어보고 싶다고 시킨 거예요. 근데 얼려서 와가지고 냄새만 엄청나고 그게 안 얼리면 맛있대요. 근데 별로였던 것 같아. 난 무서워서 안 먹어봤어. 피자, 아, 햄버거보단 피자. 요즘도 홍차 먹어요. 곱창전골, 아, 너무 좋지. 구운 토마토 먹어요. 천엽 먹어요. 밀원 푸딩 뭐냐고. 장어 젤리 뭐야? 왜 그래, 나한테? 다들 나한테 왜 그래? 시두부 먹어본 적 없어요. 전갈 왜 먹어요? 나한테 왜 그래? 가장 좋아하는 음식? 저는 연어 진짜 좋아하고, 일단,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연어 좋아하고,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이런 한식 이런 거. 많이 드시네요? 네, 잘 먹어요. 에이, 아직 애송이네요. 뭘안 먹어서 애송이인 거지? 굴 좋아해요. 파마칩스 안 먹어봤는데, 국물 맛 난다던데? 괜찮을 것 같던데. 나시고랭 좋아. 나시고랭. 초코치킨 안 먹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초코피자 맛있을 것 같아. 내 송이느라. 밀크티 올 아메리카노? 어. 어떻게 골라? 양장피 8.75 툴대? 괜찮은데? 양장피? 알리 만떠서 이제 왔어요. 오오오. 번데기 먹어요. 좋아해요. 고소하잖아. 저녁 했는데 서연이가 없어서 눈물 광광 흘렸어. 이제 안 울면 되겠다. 초코우유가 좋아요. 다들 먹는데 싫어하는 음식? 저 가지 요리 좀안 좋아해요. 물컹물컹한 걸 싫어해서. 아, 저희 엄마 파김치 장난 아니죠. 어젠가 그젠가 또 받았어요. 더 달라 해가지고. 초코치킨 채영이가 먹었지. 그치. 파김치에 라면 먹고 싶어. 가지 튀김? 튀김은 맛있겠다. 그리고 오이도 원래 잘못 먹는데, 냄새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먹는 것 같아요. 쌈장 있고 이러면. 할아버지도 오이를 못 드시고, 아빠도 오이를 못 드시고, 저도 못 먹어요. 진짜 유전인가? 가지는 다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판미가 뭐지? 판미? 아, 발 시려. 저 수족냉증 있어. 아니, 그 발만 시려워해요. 손은 괜찮네. 족냉증 있어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제가 요즘 매운 걸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조금만 매운 거 먹어도 속이 쓰릴 것 같더라고요. 저 슈크림 붕어빵이 좋아요. 가지나 오이 아예 못 먹는 DNA가 있어요? 내 DNA가 그런가 봐. 복숭아? 물컹한 게 좋은데 그 먹는 게 너무 불편해서 딱딱한 게 좋아요. 이거 둘다 좋아요. 자전거 포기했어요. 위험해. 안탈 거야. 안탈 거야. 위험해. 여러분, 그것도 타지 마요. 그거 뭐야, 이거? 이거 뭐더라?
싱싱. 갑자기 단어 생각나네. 킥보드, 킥보드. 타지 마요. 위험해요. 신위한 양말, 덮밤때 크리스마스 때 지선 언니가 사다 준거 아직도 열심히 신고 있어요. 며칠 전에 지선 언니가 보고 꼬질꼬질해졌다고 뭐라 했어. 팥붕어빵. 내 개인 취향이야. 난 슈크림이 좋아. 슈크림이 좋아. 슈크림이 좋다고. 싱싱이. 킥보드. 타지 마. 무서워. 단발, 장발. 내가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면 단발하고 다녔을 텐데, 제가 불편한 거 싫어해서. 근데 이게 장발이면 머리, 할수 있는 머리가 많잖아요. 전 다양한 머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장발이 좋아요. 장발. 몸무게 7. 아, 그때는 통통했었고, 지금은 잘안 쪄요. 아,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배고프다.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최근에 곱창이 들어간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깻잎향이랑 곱창 들어간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저 매주 저 매주 오늘 뭐야? 오늘 월요일이야. 아, 다들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겠네. 저녁. 요즘 칼국수가 너무 좋아요. 칼국수. 칼국수 드세요, 다들. 파김치에 칼국수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요즘 칼국수가 저번에 이틀 연속으로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루아침에 키가 클수 있다면? 난 지금 키도 상관없는데? 해물 칼국수. 먹어도 살안 찌기, 안 늙기. 살안 찌기. 늙는 건 내가 뭐. 케어하면 되지. 요즘 마라탕 이런 것도 엄청 땡기고. 마라떡볶이 드셔봤어요? 맛있어요. 언니 저녁 칼국수 메모. 귀여워. 핫도그. 국밥. 면 싫어요? 그럼 짬뽕 밥. 난 짬뽕에 밥 말아 먹는 게 좋더라. 부모님이 칼국수집 하세요? 노래 커버 하고 싶은데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지원 언니가 막 같이 하자고도 그러고. 근데 우리 둘다 항상 힘든 게, 커버할 때마다 너무 힘든 게, 부를 게 없어. 뭘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 뭘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물김치, 올, 배추김치, 배추김치. 기타 잘안 쳐요. 왜냐면,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유가, 사실은, 작곡을 배우고 싶다 했는데, 이제 그 기타를 먼저 해보자 하고, 기타로 곡을 써보자 하고, 연습생 때, 그때 기타를 처음 배워서 1년 정도 쳤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 잘 쳤거든요? 근데 지금 코드 다 까먹고 안친 지도 엄청 오래되고 그래도 기타 상할까 봐 가끔씩 잡고는 있어요.
김치 수제비 너무 맛있겠다. 사연이 염색이면 다 잘 어울려요. 가장 좋아하는 서양 음식? 전 다 잘 먹어요. 기타? 기타 저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인 줄? 기타는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캐롤 커버해줘요? 생각해볼게요. Last Christmas. 없어서 꺼졌다. 어? 아닌가? 안 꺼졌네. 배터리가 없다. 아! 배터리가 없다. 아! 어떻게 할래요? 나 갈까? 아, 지금 화면이 어두워졌어. 아, 배터리가 5% 남았어. 어, 이거 그냥 끝날 때까지 할까? 아, 너무 긴가? 왜냐면 나도 배고프거든. 가지마. 기운을 보낸대. 나 얼마나 했어? 아니, 션이 양만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배터리가 없는 걸 어떡해. 나 배고프거든. 저 바빠요. 집 가야 돼요. V라이브, 플리즈. V라이브로 넣을게요, 혼자. 나 배고프거든. 사실 배가 많이 고팠어. 점심에 샐러드 먹었단 말이야. 핸드폰이 잘못했네. 그니까 핸드폰이 잘못했네. 배터리도 없고. 집에 가야지. 내가 또 킬게요. 다음에 브이라이브로 킬게. 금방 올게요. 아니,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배터리가 아, 지금 4% 막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다네. 그치. 밥이 중요하지. 그쵸?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집에 있는 만두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맛있는 거 드세요. 다들 감기 조심하고. 아, 끝나기, 갑자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래,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어, 그렇죠, 뭐. 다들 감기 조심하고, 손 잘 씻고, 핸드폰도 막 닦고, 마스크 밖에서 절대 벗지 마시고요. 배터리 눈치 없네. 그치? 어쩔 수 없네. 이제 안녕하고, 배고픈 서연이는 집으로 가야죠. 맞아요. 다들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칼국수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킬게요. 애기야, 가지 마. 미안해. 또 킬게요. 안녕. 맛있는 거 먹어요.